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지금 차량은 소렌토 03년, 소렌토 03년이고, 네. 오늘 상담 전화 주셨다가 지금 바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다른 장착은 안 돼 있고, 라파 플러스 원 7개만 장착이 됐고요. 장착 전에 매연 테스트를 해봤더니 매연이 좀 심각한데, 일단 사장님은 라파 7개의 그 변화만 느끼시고 싶다고 해서 장착을 하고 지금 테스트에 나왔습니다. 요 다리 밑에 70kg 있고요. 1차선으로 쭉 가져가지고 언덕도 치고 유턴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운전하시네? 네. 아, 그럼 많이 안 밟으시네. 많이 안 밟죠. 지금 RPM 보세요, 한번. 70 쓰는데 RPM이 1500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예전에 그 달기 전에는 2000까지도 썼을 수 있어요. 그 RPM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힘을 다 써요. RPM이 덜 쓴다라는 건 연료를 덜 먹겠죠. 배중속도로. 네, 뭐 그러셔도 되고요. 직진? 네, 직진입니다. 저 언덕 넘어갔다 올 거예요. 지금 70km에서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세요. 속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엑셀 떼었죠? 네. 천천히 떨어지죠? 그러네. 전지 원래는 네. 그냥 바로 팍 잡으면 속도 맞아요. 쭉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죠. 네. 이렇게 탄력 주행이 된다고요. 언덕 힘도 한번 느껴보세요. 저 언덕 올라가면서. 지금 엑셀 뛰세요. 그럼 쭉 가잖아요, 그냥 계속. 이제 근처 와서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이렇게 멀리 신호가 바뀌면 엑셀부터 미리 뛰는 습관 가지시면 연비에 많이 도움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아마 고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빨리 속도를 잡아 뭐 줄어버리니까 탄력 조정을 못 썼을 텐데 이제 라파 7개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게 변화가 없고 실내 잔 진동 소음도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7개의 성능의 60% 정도만 오늘 먹고요. 10일 동안 조금씩 차가 더 좋아져요. 그런 원리예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불편한 거 있거나 뭐 좋아진 거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잘 타고 있는지 계속 전화 못 드립니다. 차가 한두 대가 아니어서 대신에 전화는 24시간 받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7개의 지금 그 업그레이드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 차에 지금 할 수 있는 100%의 그 100%로 맥시멈으로 설치해 있는 기준에 지금 이 차에는 한 50% 45%밖에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하시게 되면 그 나머지 55%나 60%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동력 터보가 됐든 라파의 개수를 추가를 하든 라파 플러스 2를 하든 단계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만큼 또 틀려져요. 차. 이게 반영구적인가요? 반영구적이에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물질로 해서 5년 동안 쓰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년은 쓰니까 일단 확보됐지만 저희가 그 물질을 알잖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10년 이상 써도 변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 아까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차 옮겨달 수도 있습니다. 바꾸시면 LPG, 경유, 휘발유 다 먹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장착 전보다 틀려지는 걸 느끼고 계실 거고요. 지금 저는 부족하죠. 아, 여기에 무동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하는 게 있어요. 딱 그만큼 값 좋아지는 값을 저희는 아니까요. 소렌토에 잘 먹어요, 저희보다. 근데 이제 꿀렁꿀렁거리는 건 없어졌다? 없어진다니까. 그런 게 다 없어져요. 차가 부드러워지고 기아 변속이 암만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 기아 변속한다 하면서 툭툭 치면서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 네,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더 부드러워진다고요. 언제 바뀌는지 모를 정도로. 그죠.
한번 사장님 밟아주기도 하셔야 돼요. 고속도로 네. 그래야지 이거 달아서 지금 공기 입자가 분해가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공급이 되는 게 이슈가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네, 예, 저 내려가세요. 저기 엑셀 뛰세요 지금. 됐습니다. 벌써 뗐어야 돼. 그래서 저 앞에 가서 오르막인데도 속도가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여튼? 아니요, 내려가야 돼. 여긴 좌회전입니다.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면 유턴 하는 데 있어요. 지금 한 5분 운전했고요. 들어가면서 한 7분, 8분 더 하면 들어갈 때쯤 되면 차가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매연은 한 번 더 밟아 보자고요. 어느 정도 잡아 대출 됐어요, 이제 그죠? 대출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석구석에 어떻게 고체 덩어리로 있던 것들이 와를 치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배출돼서 나오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저거 장착해놓고 종합금지 받을 때는 떼고 이런 거 없죠? 없어요. 이건 항상 액세서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서 검사 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90% 80% 불합격 맞은 차들이 장착하고 가서 다 합격 맞았잖아요. 지금 60 좀 넘었어요. 사장님 보세요. 엑셀 뛰세요. 어떻게 바뀌나 봐요. 내리막에 이거 자꾸 올라가지 지금. 아니죠. 원래는 안 올라가요. 원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 이거 올라가는데? 원래 안 올라갑니다. 신차도 안 올라가요. 그래요? 네. 더 밑에 가서 유턴이에요. 네. 이 신호 가짜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저 밑에가 빨간 거란 얘기예요. 저 밑에 빨간 거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네, 여기 밑에 가서 유턴이에요. 아이고, 다음에 가야 되겠네요. 아, 진짜 긴가민가했는데 조금 약간 느낌 많이 있네. 그 다행히 지금 잘 먹었어요. 저는 알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좀 그래도 그 느끼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 일곱 개로는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다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조금 더 쓰고라도 제대로 먹으면 손님이 지금 있네? 틀리네? 하던 게 어떻게 바뀌냐면 와 사장님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정말 차 기가 막힌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서 이제 네. 시동이 났는데 내일은 뭐 네. 그 냄새 한번 아 해보세요 다 좀 독하거든 네. 냄새 기가 막혀요. 네. 아 저 저때까지 세안하면은 하면 냄새 난다고 맞아요. 그런 차들 많이 왔어요. 냄새는 거의 뭐 라파가 기가 막혀 많이 잡은 나도 이거 잡은 거 같아. 그럼요. 알거든. 냄새는 바로 알아요. 네, 바로 나거든 냄새. 냄새보다도 사장님 그 매연이 심각했어요. 그 지에 가던 사람이 그냥 신고하면 요즘엔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 사장님한테 날라가요. 어디 어디서 이렇게 언제 어느 날 신고가 들어왔다. 그렇지 그런 거네. 예. 근데 달릴 때는 매연 그리 안 나와요 지금. 아니죠. 저 정도면 사장님 지금 70으로 이런 식으로만 다니니까 모르시는 거고요. 힘쓰려고 갑자기 고바에서 엑셀을 더 밟아버리면 팍팍 튀어나와요. 사장님이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매연이 배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쌓이는 게 많은 거예요. 시내 주행은 많은 차들이 그래서 오히려 매연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내 주행은 원래 많이 나오죠. 네. 지금 기압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되고 있냐고요. 금방 그러네. 예. 네. 아니 사장님 그때 근데 못 느끼네. 못 느낀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강물이 이제 작용해가지고 분사를 그저 뭐죠 미세분자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불완전연소 되던 것들을 완전연소가 되게끔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차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라파 다른 제품 고거를 달았을 때는 이 효과만큼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판매를 하다가 안 하고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라파 달려있던 것들 와서 다 떼고 우리 거로 교체해서 가시는 이유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은 7개를 했는데 사장님 진짜 사장님 좋은 거 만들어내셨네요. 달아본 사람들은 아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수없이 6개월 동안 돈 까먹어가면서 테스트하고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그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기분 나빠서 그거 달라고 그냥 가세요. 그거 하세요. 그냥 그래버려요. 저희는. 왜? 거기 와서 돈 까먹고 와서 이걸 다시 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말했을 때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들으신 거니까 거의 줄어들지 않네.
안 떨어진다니까요. 평지지만 약간 네. 약간 내리막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발 떼고 다니면 돼요. 그럼 이게 연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사장님 만땅 넣고 몇 킬로 타는지 체크해 본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거다가 한번 해보세요. 연비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사장님. 이렇게만 운전하신다면 연비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데서 그냥 아예 엑셀 띄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80km 뛰세요. 네. 네. 그리고 그냥 가세요 계속. 저 밑에 가면 신우에서 70km 있으니까 엑셀 뛰는 순간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놓고 차간거리가 좁아지거나 뭐 그러면은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서 속도 조절만 하시면 돼요. 운전을 그렇게 바꾸세요. 엑셀 계속 대고 있지 마시고. 1차선으로 계속 지진 내려가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계속 가시면 됩니다. 토렌트 잘 먹어요. 지금 기아 변속이 언제 되는지 모르게 그냥 차가 막 나가잖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RPM이 더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되기 때문에 네. 저 RPM에서 힘을 다 쓴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부드러워지는 거죠. 모든 기능이 좋아진다니. 지금 80km인데 RPM 1800, 1900 쓰고 있어요. 전에는 이 정도였으면 2000 얼마 넘게 썼을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RPM이 200 정도는 떨어뜨려요, 저희 걸 장착하면. 뒷땡김이나 굼뜸 현상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죠? 그건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소란트 특유의 꿀렁꿀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없어져요. 요즘에 신차가 나와도 신차들도 DPF가 장착이 돼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굼뜸 현상은 있어요. 저속 구간에 그 DPF 때문에 차가 저속 구간에서 힘을 써야 돼요. 안 나가요. 그래서 신차에도 하게 되면 G4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18년식들 다 와서 하는 이유가 신차에 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차의 엔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신차에 달아야 좋은 거예요. 가격이에요? 네. 경유차는 노후화되면 무조건 매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죠. 그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네. 미리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밑에 지금 신호등 보이잖아요. 두 번째 신호등에서 유턴할 거예요. 네. 지금부터 엑셀 띄고 가세요. 아예. 그럼 저 앞에 가면 이제 70대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 저희 거 다 했으면 그런데 좀 떨어지네요. 봐봐요. 70이 언제 되는지. 여기가 좀 70km 다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굳이 막 밟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70 바로 떨어졌잖아요. 여기잖아요. 예, 여기서 유턴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뛰라는 데부터 여기까지 항속주행으로 그냥 왔기 때문에 탄력주행으로 왔기 때문에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죠. 네. 하긴 좀 그 오래되면은 이 탄력주행이 잘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불안전소가 되기 시작하니까 불안전소가 되면은 엔진 내부까지도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노킹 현상이 나죠. 엔진 벽면을 때리는 따따따닥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닮으로써 불안전소를 안전소로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니까 그런 것들이 소음도 중요해지고 엔진도 조용해지고 차가 신차 수준으로 엔진을 돌려주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너무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차가 우리가 산다고 슈퍼카 되는 건 아니고요. 제 거 차 잘 나갔어요. 네. 뭐 원래 잘 나갔었지만 일단 문제는 매연하고 그 냄새였잖아요. 네, 냄새. 네. 그런 게 좋아지면 사장님은 자 적은 돈에도 그 효과를 보신다면 어디 가서 클리닝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 건데 반영구조로 쓸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장착 감사하고요 사장님. 네, 네. 효과 많이 보시고 추후에 와서 업그레이드 꼭 하십시오. 아, 예, 기회 되면. 네네. 네, 고맙습니다.